네, 지금 보니까 계신 것이 고구마 줄기처럼 쭉긴 뭔가의 미생물체인데요. 이게 기생충인데 제법 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둥근 점액성 같은 동그란 형태의 무릎 같아 보이는 이것인데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보면은 두 마리예요. 한 마리가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키면서 접촉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둥근 그것이 작은, 여기 보시면 작은 부분도 보이죠? 거기서 커져요. 이게 커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생긴 게 물방울처럼 생긴, 여긴 쌍둥이처럼 보이는 거, 물방울이죠. 여기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연결, 자세히 보면은 긴게 연결이 돼요. 네. 그런데, 요런 부분들이, 네, 초점을 좀 맞춰보니까, 자, 여기서, 네, 자세히 조금 더 선명하게 보려고 안쪽을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보면 네, 여기 가운데 속에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고구마 줄기처럼 퍼지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하더군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주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고구마 줄기처럼 무슨 줄기 세포 같은데 고구마 줄기 세포 같은 느낌이 절 정도에 그런데 이게 지금 원인 병명의 원인 같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확장되고 있고 주릉주릉 매달리면서 이게 둥글둥글한 게 탁탁 나와요. 네. 예, 이것의 크기를 조금 더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자를 지금 0.1mm 스퀘어 가로 세로 0.1 정사각형에 있는 그 크기와 얘를 비교해 보려고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올려 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0.1mm 평균치로 크거나 작거나 하는 건데 작은 건더 작겠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사각형 안에 0.1mm 라인이에요. 가로, 세로. 이제 마이크로 단위죠. 네, 그러면 0 저기 안에 점 같이 있는 그런 건 이제 나노 같이 되는 거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크기를 비교해 볼때 이제 바깥으로 삐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삐져나오고 가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네, 좌우로 보면 그리고 저 안에서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무릎 같은 건데 기본적인 것보다 작아요. 근데 이게 점액처럼 이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크기를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제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보면, 네. 자, 요거를 이제 크기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요 라인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하고요. 네, 요 라인을 따라간다 생각하고, 이 보시면 이제 요 안에서 이제 크기도 깨지고, 요렇게 막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점액성의 물질이죠. 네, 이제 터진 것도 있고 안에 이제 물방울처럼 이렇게 땡글땡글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 기포가 아니라 이게 생긴 게 지금 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탁 아주 이 세포 조직 구조가 특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을 일으키는데 또 하나의 기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안에 보십시오. 이 안에 보면 아주 미세한 그 안쪽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네. 이제 바깥으로 막 이래가 이게 이제 쫙 꽈리면서 어마어마하게 퍼지겠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더 구체적인 걸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거를 좀, 이 부분을 좀 잘라내고, 네. 자, 여기 조금 잘라내고.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죠? 이 정도 안에 있는 크기를 이렇게 학대가 안에 내부를 지금 살펴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점액성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 조직 구조가 굉장히 염무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광물실인데, 왜 이게 뭔가가 강물질 같은 그런 것이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있을까? 이건 조금 더, 이제 좀더 확대를 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만배입니다. 이 정도가 지금 광학 만배 크기로 보는 거예요. 네. 나노 광학현미. 이 정도는 일반 광학현미경으로 볼수 없는 구조죠. 안에 있는 이게 반사대가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죠. 나노 광학현미경 기술 때문에 이걸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병명의 원인과 또 이들이 움직이는 조직 구조와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 또는 좀 심각한 질환을 겪고 있는 분한테 좀 더,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또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부분은, 이제 드디어 미세 기생충, 이안 속에 좋지 않은 지금 암세포 조직을 갖고 있는 미세 기생충 덩어리입니다. 어떤 그 고기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생긴 게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마 이거는 자궁 내에 있어 기생하고 있는 미세 기생충 종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살모네라균 같기도 하게 생겼는데, 일단 다양한 형태가 조금씩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기 보면은 안쪽이 동그란 거 안쪽에 들어가 있는 기생충도 보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이제 균들이 이제 포진해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예, 고기처럼 생겼죠. 뭐 옛날 무슨 뭐 어디 조기류나 아니면 명태류처럼 생긴 좀 대구 하여튼 그 이런 기생충 좀이 크기는 조금 큰 편이에요. 그러면 저게 지금 저게 한 1000배 정도. 지금 보고 계시는 게 광학 한 1000배 정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크기는 지금 0. 아까 저 정도가 0.1이었으니까 여기가 크니까, 저기, 눈에 보일 정도의 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보이는 정도의 크기죠. 조금 더 학대가 안에 있는 내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한 2000배에서 3000배 사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광학 2000배에서 3000배 사이로 보는 겁니다. 안에 있는 세포 조직 구조까지 좀 보이고, 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좀더 확대를 해서 보일 수 있죠.
기생충이죠. 미세기생충의 조직 구조입니다. 안에 있는 내부를 지금 쭉 보고 이런 건 눈에 보일 정도로 지금 큰 조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이제 조직 세포들을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광학 만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광학 만배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광학 만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광학 4,000배 정도의 크기에서 봤던 거예요. 지금 광학 만배로 보고 있는, 안에 있는 이제 드디어 조직 구조 패턴까지 보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는 이제 조금씩 DNA 조직 구조의 일부가 이제 작게나마 보이기 시작하죠. 네, 이 정도 하면 세포 핵과 안에 있는 그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광물성에 그것이 이게 반사된 게 자세히 보면 보일 거예요. 이 왼쪽에 아래에 보면은 게 이제 조직 구조가 붕괴된 것도 보이고 보입니다. 자, 이제는 요거는 이제 광학 2만배, 광학 2만배로 최적화시켜서 볼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암 조직을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이나마 많은 분들한테 이제 매우 심각한 질병이나 암 환자들 그리고 각종 다양한 분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위아래로 지금 조직 구조의 세포 조직 구조가 이게 붙어 있으면서 위아래로 이제 그격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현미경으로 분석하면서 보는데, 이게 지금 소위 기생충의 안에 있는 표면과 바깥에 있는 것을 지금 테두리, 이거는 이제 방금 여기고, 왼쪽에 있는 아래 부분은 이제 그이고, 지금 있는 부분은 이제 표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은 아주 미세한 반짝이는 게 보일 텐데 이걸 보실 때 생물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죠. 광물체의 조직 구조고. 네, 드디어 이건 암세포인데요. 저게 이제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세포 조직을 지금 네, 2000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광학 2000배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마어마한 중금속 조직인데 암세포 덩어리입니다. 네,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야문 거는 이거는 이제 수술해가 제거를 해가 밖으로 빼내야 되거나
이거는 항암을 한다고 해서 이게 삭겠는가? 천만에요. 항암을 한다고 이건 삭진 않습니다. 이거는 항암으로 가지고 삭을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항암은 뭐 다른 걸로 하면 예를 들어 면역 세포는 이거를 덮어버릴 수는 있어요. 이걸 딱 덮어서 거기에 그냥 죽이지도 않고 살리지도 않고 그 자체를 내가 움직이지 못하게 덮은 다음에 할수 있는데 덮기 직전에 약간 테두리에 있을 때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조직이 개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암 조직이 성을 여러 군데 뺏어가지고 성을 포진해서 그 성의 진두지휘가 하나의 뭐 식량 창고든 뭘 하든 그런 걸 놔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의 그런 하나의 성 같은 역할을 하겠죠. 암 조직한테서 저거는 붕괴되기 힘듭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이제 광학 2만 배로 지금 여러분이 보여주는데요. 이 암세포의 조직 구조가 엄청나게 염무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금속이죠. 중금속인데 도대체 이 정도 규칙이 뭘까? 은나노 아니면, 현재 분석을 해도 은나노 아니면, 저게 지금 은나노 아니면, 그 PT나 수원이나, 그 다음에, 이게 좀 다이아몬드 조직에도 일부 요런 형태가 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조직 구조는 조금 아닌데 일부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 이게 높이가 있는 게 보이니까 여러 층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구조, 다이아몬드 조직 일부에서 저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파이어 조직 구조상이나 다이아몬드 조직 구조상. 그 정도로 이게 여물다는 건데 이게 아주 지금 엄청난 크기인데, 지금 아까 0.1mm 정도 보다 조금 작았어요. 0.1mm로 좀 작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0.1mm보다 작은 크기의 입자를 알고 있는 암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항 물질로 제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거를 뭐 항암제로 제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기생충약 이건 기생충약으로 될 리가 없죠. 이건 기생충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뭐 이부메틴과 어림도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는 그런 약으로는 안 되고요. 뭐 알벤다진 이부메틴은 이런 거는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금속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안에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정도가 0.1mm보다 작아요. 요게 지금 0.1mm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 크기가. 요게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무조건 암이 기생충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복합적인 다양한 유전적인 결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금속,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중금속에 의한 박혔어요. 나노, 자, 저기 있는 건 지금 이제, 저게 기생충이에요. 저건 기생충, 전형적인 기생충인데, 눈에 보이지, 아시지 않습니까? 딱 크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밀입니다. 밀이니까, 당연히 눈으로 봐도 보일 정도의 크기예요. 예. 요충 중독, 이런 거는 이제 알벤다졸이나 이버멕틴 같은 걸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